오픈 갔을 때 가지 말랬어. 나 안 갔잖아. 맞아 맞아. 아 그러네. 그치? 아 그랬네. 어차피 오신 김에 이때보다 분위기는 조금 이때 여행이라서 그랬나? 그럴 것 같은데. 안 가면 놀아줄 거예요? 안 가면 놀아줄 거예요? 계시면 뭐 아 좋다. 구경하시고 같이. 너무 짧아. 근데 마지막에 진짜 가기 싫었거든. 와 이거 다 먹으면 이제 공항 가야 되는데 막 기분 이상했지. 막 그랬을 거야. 진짜 막 그랬거든. 괜찮아? 뭐가? 어때? 아니 지금 기분 그렇지 않아. 지금의 내 기분이 괜찮냐고? 뭐 모르겠어. 되게 나도 내가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. 저 느낌을 봤어요. 왜냐면 계속 그렇게 시선을 조금 피하는 것 같고 왜 그러지? 뭐 고백하려고 그러나? 저 싫어서 피한 게 아니고요. 예. 제가 봐서는 진짜 일이 있는 거예요. 홍콩에. 지금 고민되는 거야. 진짜 이거를 내가 점점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배 선수님 네. 네. 자꾸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그렇습니까? 지금 배 선수가 아니라 배 맞추어 같아요. 너무 초등이 저도 잘 몰라요. 배 맞추어 노래 가사 같다. 배 맞추어 배 맞추어 아니 왜냐면 팔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잊기도 힘들 거고. 근데 잊을 수 있다고까지도 칠 수 있죠. 칠 수 있는데 계속 네. 아까 밥 먹을 때부터 눈을 피하고 대답도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. 그리고 홍콩에서 하루 있었잖아. 했더니 그랬다? 아 그랬지. 안 맞아. 그랬어.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그렇지. 멘트가 심했지. 안 돼. 다음에 오면 연락해. 다음 달에 온다고? 해야지. 어? 여봐 감정이 없네. 아니야. 하고 싶은데. 근데 뭐 신경 쓰여 뭐? 이것저것? 대가 붙잖아. 뭐? 아니야 이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나네. 사실 막 우리 만나보면 지금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만나보면 되게 좋아. 되게 좋고 막 좋은데 또 딱 막상 헤어지고 나면 아, 그럴 수 있겠네. 왜 남자는 안 보면 마음이 끊긴데. 생각이 복잡했구나 지금. 그 벽이 너무 크다고 큰 게 보이니까. 그러니까. 진짜 그만큼 서로 엄청 노력도 해야 되고, 그만큼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. 얼굴을 못 보고 계속 연락만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야. 아니, 할 얘기도 없어져 나중에는. 그럴 것 같아. 나는 그래 이래. 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. 안 될 것 같다. 안 될 것 같다. 그래서 팔찌도. 근데 왜 그날은 그럼 막 소개팅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는 약간 분위기지. 분위기 탔던 거지. 말 만날 땐 좋다니까. 만날 땐 좋고 그런 게 좋은데. 그게 너무 현실적인가? 모르겠네.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아 이건 아니에요. 지금 사실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진심으로 네. 마음이 가면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아니야 근데 좀 무리 너무 현실적이에요 저거는요. 아니 근데 저거 스타일이 완전히 틀린 게 다르죠. 맞아 형은 또 장거리 연애를 하셨잖아요. 아니 왜 사랑을 하는데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죠?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. 저는요 거리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. 무거우셨어? 글쎄요. 아니 솔직한 네. 거는 굉장히 좋은데 예. 서로 서울이든 홍콩이든 사랑을 하다가 떨어져서 서울 홍콩을 이렇게 나눠졌으면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될 텐데 이제 나이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네.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난다면 가망이 없다. 희망이 없을 것 같지 않겠나. 예. 저분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뭔 결혼 얘기도 그렇게 빠르고 안 될 것 같은 얘기도 뭐. 사랑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왜 먼저 내죠?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게 사랑하니까 널 놔줄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놔줘? 말도 안 되는 옛날 분들. 네네. 말도 안 되지. 네. 저는 넷 다른 남자들 시즌 2.